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이른 시기 진출한 원주민이 북아시아인이라는 점에는 사실상 이견이 없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단인 척시반도와 아메리카 대륙의 최서단인 알래스카가 육지로 연결되었던 최후 빙하극성기인 BC 23,000년부터 BC 13,000년경까지 시베리아 혹은 더 남쪽의 연해주 일대에서 동진했던 사람들이 베링 육교를 건너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북미 대륙은 절반 이상이 미국은 뉴욕까지 빙하로 덮여 있었고 얼음 두께가 3,000m가 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미국으로 남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빙하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86%가 몰려있는 남극이죠. 그런데 최후 빙하 극성기에는 지금보다 남극 빙하가 10% 이상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북미 빙하가 35%로 더 많았고 유럽도 영국과 북해를 포함해 북부와 서부 지역은 대부분 얼음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기온보다 평균 6도가 낮았던 시기여서 눈이 내리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얼어붙어 육지에 갇히다 보니 당연히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어 해수면은 지금보다 125m 이상이나 낮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다의 수심이 125m 이하인 곳은 육지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링육교도 그때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최후 극성빙기가 1만 년 지속된 구석기 말기인 BC 13,000년경 이후에는 기온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한반도에서 세계 최초로 달리뼈를 재배한 기후 환경도 이때 조성된 것이고요. 그러자 북미 대륙 전체를 덮고 있었던 빙상이 빠르게 녹으면서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알래스카에서 미국 북서부에 몬태나주까지 록키산맥 동쪽을 따라 빙상이 녹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5도가 상승하면서 생태계는 격변하고 서쪽에 코딜레란 빙상과 동쪽에 로렌타이든 빙상 사이에 얼음복도, 얼음회랑이 만들어집니다. 얼음회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알래스카에서 발이 묶였던 이들이 비로소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유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32년 뉴멕시코주의 클로비스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주민들이 정착해 형성한 문화를 클로비스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클로비스 유적지는 BC 9500년에서 BC 9000년 사이의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21세기 초 분석에 따르면 문화 지속 기간은 대략 BC 9050년에서 BC 8800년 사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른 시기인 BC 11350년부터 11870년 사이로 보는 논문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메리카 최초 이주민들의 얼음 회랑을 따라 내려온 클로비스인이라는 정설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운명권에 속한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주장은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960년 전후부터 빙하의 회랑을 통해 처음 들어왔다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던 클로비스 첫 모델을 부정하는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79년에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고고학자 크누트 알 플라드마크가 내륙을 통과하지 않고 해안을 따라 이주했다는 획기적인 태평양 해안 이주 모델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해안 이주설이 보수적인 고고학계 논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논문의 개요 중 일부만 잠깐 보겠습니다. 북미 초기 인류의 대체 이주 통로, 이 논문에서는 홍적세 말기에 베링기아에서 북아메리카 남부로 들어간 초기 인류의 내륙과 해안 경로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고대 환경 및 고고학 데이터에 따르면
북태평양 해안 주변에 했으면 피난처가 내륙에 얼음이 없는 회랑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했을 수 있으며 해양 문화 적응이 캐나다 남부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요지입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태평양 연안 이주 모델과 한반도 거주민의 진출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하는데, 1995년 베링해협에서 해안의 준직선 기준으로만 약 17,000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칠레 중남부의 몬테베르데에서 클로비스 유적보다 앞선 유적이 발견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폭이 동쪽의 척지반도에서 프랑스 서쪽의 브레스트까지 약만 킬로인 정과 비교해야 몬테베르데 유적의 의미, 태평양 연안 이동의 가치가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아카데믹 엑셀러레이터에 의하면 1982년도에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해당 유적지 평균 연대는 클로비스 유적을 가장 높게 잡은 시기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약 14,800년, 기원전 12,800년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LA 앞바다에 있는 채널 제도의 가장 큰섬중 하나인 산타로사에서 고고학자 필 오르데에 의해 일명 알링턴맨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수 있는 기술이 없어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2008년에 나온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기원전 13,100년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주 대륙에서 발굴된 유해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클로비스 문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해안 유적이 또 발굴된 것인데요. 해수면이 낮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섬의 면적이 더 넓었고 육지에서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몬테벨데 주변의 4개 유적지 중에서 몬테벨데 원 유적을 추가 발굴해 최대 기원전 16,500년 전까지 시기를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로비스 유적보다 최소한 1000년, 많게는 5000년 이상 앞서는 것인데요. 알래스카에서 미국으로 통과할 수 있는 얼음 회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남미 대륙의 끝까지 인류가 이동했다는 것을 확정한 유적이 등장한 겁니다. 결국 해안 이동 가설이 팩트임이 입증된 것인데요. 몬테벨데 유적 외에도 클로비스 유적보다 앞서거나 환태평양 해안 이동설을 강화하는 유적들이 추가 발굴되고 과거에 발굴되었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유적과 유물들이 재평가되면서 현재 서구 학계에서는 최소 10명 중 8명은 동북아시아인의 해안 이동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